자, 5학년 2학기 거. 자, 기본 다잡기. 자, 이상과 이하. 이상, 네모와 같거나 큰 수를 네모보다 이상, 아, 네모보다 뭐 이상, 네모보다 크다 할때 네모보다 크다 하지만 이건 네모 이상, 뭐5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 여기 밑에 17 이상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요거, 요일 때 이제 뭐보다 같거나 큰 수, 이때 그렇게 말하고, 그죠? 그, 뭐와 같거나 큰 수, 뭐보다 같거나 큰 수, 이렇게. 자, 한국말 어렵죠, 그죠? 그, 네모 이상. 이상인 수와 이하인 수에는 각, 이 뭐, 경계값, 같다는 그 경계값이죠? 경계값, 뭐, 이리 또. 경계값. 맞죠? 그, 맞죠? 이렇게 되네. 희미하게 돼 있네, 그죠? 이 포함됩니다. 자, 17 이상인 수. 17.0, 18.9, 20.3. 등과 같이 17과 같거나 큰 수. 자, 이 중에 같거나 큰 수입니다. 그죠? 17. 이렇게 이제 같다는 표시는 충실히 나타낼 때, 이렇게, 요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요렇게. 당연히 같거나가 아닌 순서는 요렇게 뭐 나타낼 거예요. 요런 식으로. 아시겠죠? 밑에, 다음에 또 나오나? 이상인수를 수직으로 나타낼 때 경계값을 점. 자, 안에 몇 건은 넣은 거예요. 안에 몇 건을 넣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뭐이 뭐죠? 오른쪽으로 선을 긋습니다. 이거 오른쪽입니다. 참고서 없으신 분을 위해서 또 적어드려야죠. 이렇게. 자, 이하는 이제 뭐 네모와 같거나 작은 수를 네모 이하인 수로 합니다. 그리고 네모 이상인 수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20 이하인 수는 또 이렇게 됐죠. 동그라미 안에 색깔 넣어놨죠. 20.0, 19.5, 17.3 등과 같이 20과 같거나 작은 수 20이 포함됩니다. 이것도 읽어야죠. 17이 포함됩니다. 이하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기 경계값을 점 가득 채워야 된다. 아래 몇군그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왼쪽으로 선을 긋습니다. 4 이상인 수는 4와 같거나 큰 수라는 뜻이죠. 같거나 큰 수. 큰 수. 그 다음에 4 이하인 수는 4와 같거나 작은 수입니다. 자, 6번, 6 이상인 수는, 6 이상이니까 6 들어가야 됩니다. 6,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5 이하인 수, 5 들어가야 됩니다. 1, 2, 3, 4, 5. 3번, 23 이상인 수, 23, 24, 25. 자, 14번. 키 조사했네요. 그죠? 140cm와 같거나 작은 학생. 일단, 같다, 이러면 140cm 되는 거, 지안을 일단은 무조건 여기 적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전난. 그 다음에, 민호. 5번, 140cm 이하인 학생의 키를 모두 쓰시오. 140.0 단위는 cm. 그 다음에 126.0. 그 다음에 133.9.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초과 미만 나오네요. 초과 미만. 초과. 네모보다 큰 수를 네모 초과 이란다. 16초과 이수. 저 보세요. 동그라미 안에 색깔이 없죠? 보면은, 그죠?
그죠? 초과인 수와 미만인 수에는 경계값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과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게 할 때, 경계값을, 자, 동그라미 그냥, 네모 안에, 동그라미 안에 색깔이 없는 거로 나타내고, 오른쪽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16초과인 수는 이런 수들, 그죠? 16보다 큰 수들입니다. 16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만도, 네모보다 작은 수를 네모 미만인 수라고 합니다. 네모 초과인 수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미만인 수, 자, 이것도 동그라미에 색깔이 없죠? 색칠 안 했습니다. 자, 이건 21보다 작은 수, 21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만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기. 경계값을 지금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왼쪽으로 선을 긋습니다. 8 초과인 수는 8보다 큰 수. 자, 따라 풀고 있죠? 8 미만인 수는 8보다 작은 수. 같이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공부하실 때. 자, 6번. 4 초과인 수는 4 포함하면 안 되죠. 5, 6, 7, 8, 9. 7 미만인 수. 7 포함하면 안 돼야 되죠. 1, 2, 3, 4, 5, 6. 29 초과인 수. 29 포함되면 안 되면 되고. 30, 31. 대수는 1분 동안 윗몸 일으키기네요. 1분 동안 윗몸, 말아 올리기를 해야 되네. 윗몸 말아 올리기 횟수가 48회보다 적은 학생의 이름을 모두 쓰시오. 48회보다 적은 것, 경은. 그 다음에 재원. 그 다음에 집략. 1분 동안 말아 올리기 횟수가 48회 미만인 학생의 횟수. 39회. 그 다음에 27회. 그 다음에 43회. 1-3 수의 범위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자,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기. 자, 나타낸 점, 뭐 이렇게 뭐 했죠. 초과 미만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3 이상이 7 이하인 수. 자, 둘다 포함되면서 짜리 나타내. 잘 보세요. 그리고 수시에 딱 색깔이 꺾였죠. 그죠? 3과 같거나 크고 7과 같거나 작은 수. 3 이상 7 미만인 거 이렇게 나타내죠. 3초가 포함 안 되죠. 그리고 7 이하니까 7은 포함도 이렇게 나타내고. 3초가 7 미만인 거, 둘다 동그라미 뚱 뚫린 거죠. 뻥 뚫린 거지. 뚱 뚫린 게 뭐지? 뻥 뚫린 거죠. 자, 수의 범위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현선에 반 남자 태권도 선수들의 몸무게. 자, 현선 33.5, 뭐 이게 나온다. 핀급, 핀급, 플라이급, 벤턴급, 패드급, 라이트급,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핀급은 32 이하, 32 초과 34 이하, 플라이급. 뭐, 이렇게. 이것도 뭐, 생활의 지식이네, 이거는. 그죠? 현서가 속한 체급과 몸무게 범위는 현서가 33.5잖아요, 그죠? 33.5는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현서가 속한 체급의 몸무게 범위를 수시에 나타내. 34, 2 초과, 그 다음 34 이하,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11번. 2 이상 9 이하, 4 이상 9 미만. 이거 13번. 6 초과 8 이하, 1초가 미만. 짜리도 되죠? 15번. 강수량이 200mm 이상. 200 들어가야 됩니다. 200mm 이상이 강릉 들어가야 돼요, 이거. 강릉. 250mm 이하.
200 이상, 250ml 이하입니다. 부산. 이렇게 되죠. 광수량이 250ml 초과입니다. 250보다 커야 됩니다. 250보다 크고. 300ml 이하. 그러면 제주. 250 초과, 제주 해당되죠. 300 이하니까 수원도 되네. 17번. 300ml 초과. 커야 됩니다. 350ml 미만. 300 초과. 그럼 초과니까 인천, 서울. 인천, 서울. 인천, 350ml, 서울. 됐죠? 됩니다. 다음 중, 13 이상인 수를 모두 고르시오. 했죠? 13 이상이니까 13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3 이거 떼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은, 3번, 4번이 되죠. 자, 2번. 20 이상인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20 이상이 20 들어가죠. 20 이상인 수니까 20.1, 39.8, 26.3. 이렇게 되죠. 그래서 3개. 3번. 다음은 현미가 네모 이상인 자연수를 씁니다. 네모 이상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보자. 65 이상. 65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65. 근데 이게 왜 이게 상급으로 돼 있지?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4번. 26 이하인 수를 모두 찾아주세요. 이하니까 26 이거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요거 25.8. 그 다음에 이거 23.5. 5번. 7 이하인 자연수들의 합을 구하시오. 자연수들 합이 1, 2, 3, 4, 5, 6, 7. 그런데 합을 그렸죠, 그죠? 이런 거 있다, 끝까지 다 더해야 됩니다, 또. 자, 더할 때 어떻게 다 돼요? 이런 거다 더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8이죠? 요 8이죠? 요 8이죠? 8이 몇 개입니까? 8 곱하기 3이죠? 24죠? 더하기 요거 4. 그래서 28이 됩니다. 6번. 영훈이와 민아 중에서 잘못 말하는 학생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을 설명하시오. 59 이상인 수에는 59가 포함됩니다. 45, 46, 47 중에서 46 이하는 45 포함, 아니죠. 46 이하인 수는 뭐에서 포함되어야 되니까 46, 그죠? 46도 있잖아요. 46, 45잖아요. 그래서 잘못됐죠, 그죠? 학생 이름은 민아. 7번. 18 이상인 수. 자, 여기서 되면 되죠. 자, 8번. 33 이하인 수. 이러면 되죠. 9번. 추익선에 나타난 수의 범위를 쓰시오. 이런 9 이하인 수죠. 그죠? 요거는 10번은 27 이상인 수죠. 11번 두 수에서 나타난 수의 범위에 공통으로 속하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풀이과 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41 이하인 수죠. 자, 41 이하인 수와 쭉 이거 그냥 이거 좋아하시니까 이거 한 번만 적어 볼게요. 41 이하인 수는 37, 38. 수직선 보면서 답을 해야 됩니다. 40, 41까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8 이상인 수니까
38, 39, 40, 41, 42, 43, 뭐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그죠? 공통으로 속하는 거니까 38 있죠? 그 다음 39 있죠? 40, 41. 모두 몇 개인지? 4개. 12번. 2012년 제30회 런던 올림픽. 이때 열렸는 모양이네, 그죠? 우리나라가 획득한 종목별 메달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획득한 메달이 2개 이하인 종목. 2개 이하니까, 태권도 해야 됩니다. 2개 이하니까. 그 다음에, 배드민턴, 여기 보이죠? 배드민턴 되겠죠. 13번. 대한민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래. 우리가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모두 19세 이상. 되죠? 19세 이상. 19세 이상. 이렇게 되죠? 3명. 자, 14번. 주행인의 모든 남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몸무게가 45.1kg 이상인 학생은 이를 못 했어요. 45.1. 동규. 45.1. 종철. 45.1 이상이니까 승민. 이렇게 해야 됩니다. 45.1, 아유, 이상이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상이죠? 요, 주영이도 들어가야지. 아이고, 뭐, 아침부터 그죠? 주영. 15번. 학생들이 바이킹을 타려 줄을 서 있습니다. 바이킹 키가 130cm 이하인 사람은 탈수 없을 때, 바이킹을 탈수 없는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130cm 이하죠? 그럼 130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민기 이렇게 됐죠. 그래서 두 명이 됩니다. 자, 16번. 50m 달리기 기록이 10초 이하인 학생에게 공책을 한 것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공책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자, 10초 이하입니다. 10초 들어가야 됩니다. 10초. 10초 여기 있네, 그죠? 자, 10초 이하. 10초 이하. 10초 이하. 10초 이하 잘 보면서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되네. 몇 명입니까? 4명이래, 주죠. 근데 뭐랬죠? 이름을 모두 쓰랬네. 또, 관우, 준기, 유민, 나아래. 17번. 미란이네 모든 학생들의 공 던지기 예선 기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예선 기록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현욱이와 승희는 본선에 진출하고, 다른 학생들은 진출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현욱이와 승희. 현욱이와 승희는 본선 진출. 본선에 진출하면 예선 기록이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풀이 과정 수답을 보세요. 단계를 모두 잘 전해드립니다. 본선에 진출하시는, 자, 현욱이가 35고, 그죠? 그 다음에 승희가 3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35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승희로 봐갖고 이거 30 이상이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30m 이상 이런 거알수 있죠, 그죠? 18번. 16초과인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16보다 커야 됩니다. 하나, 이거 16은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16.5, 58.6 이렇게 4개. 19번. 8초과의 수인 자연수에서 가장 작은 수는 얼마인지 풀이가 됐었지요. 8초과인 자연수는 9, 10, 11, 12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수니까 9죠, 그죠? 9가 됩니다. 자, 20번. 33이
포함되지 않는 수의 범위를 찾아 기울여주세요. 33, 32 초과, 들어가죠, 초과하면. 33 이하, 33 들어갑니다. 34 이상, 요거 안 들어가죠, D가. 21번, 30 미만인 수, 30보다 작아야 돼. 30보다 작아야 돼, 30보다. 30보다 작아야 돼. 30보다 작아야 됩니다. 30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22번, 48 미만인 수를 잘못 쓴 사람, 48보다 작아야 돼. 이 들어가면 안 된다잖아, 이거. 그죠? 동. 23번, 네모 미만인 자연수는 7개입니다. 이 미만인데 자연수 7개 돼. 네모 안에 알맞은 자연수는 얼마인지 풀어. 자, 7개 되면 1, 2, 3, 4, 5, 6, 7, 7개 되죠. 그러면 8 미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8 미만. 그래, 8 해야 됩니다. 8 미만 해야 7개가 됩니다. 자, 24번. 4 미만, 4 들어가면 안 되죠. 저렇게 하면 되죠. 25번, 63초가. 26번, 17초가. 초가 인수까지도 붙이게 돼. 그죠? 이렇게. 51 미만인 수. 뭐 이렇게 인, 수. 28번. 수식에서 나타낸 수의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얼마인지. 37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34, 35, 36까지잖아요. 그죠? 가장 큰 수는 누굽니까? 이게 36이죠. 그래서 36 이렇게 하는 29번, 4명의 학생 중 100m 달리기 기록이 17.5초 미만. 학생의 이름 적으라네. 17.5보다 작아야 돼요. 17.5보다 작아야 돼. 이것밖에 없네. 그럼 소지. 30번, 어느 학교에서 온도를 1시간 간격으로 조사하여 27보다 큰 수, 초과. 그죠? 에어컨을 처음 작동시키 긴 시각은 몇 시입니까? 27초가, 27초가, 초가, 초가, 요거네. 그죠? 초가, 초가, 초가 됐죠? 그죠? 그러면은, 처음 작동 시각은 낮 12시죠. 31번. 높이가 3m 미만인 자동차만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3m 미만이니까 3m는 300cm죠. 그죠? 300보다 미만이니까 작아야 됩니다. 미만이니까. 이건 일단 안 되고, 그죠? 자, 300보다 작은 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니은 미음이 됩니다. 32번. 진성인의 가족이 각자에서 가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누나와 진성인은 영화를 볼수 없대요. 그죠? 누나와 진성이. 그러면은, 내 말을 알면서는, 자, 이거 14, 15. 형은 들어갔잖아. 그죠? 그러면 15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죠. 그죠? 15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33번. 다음은 어느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주차장이 135분 동안 주차한다면 내야 하는 주차 요금은 얼마인지 풀이 가져서 답을 구하시오. 1시간 요금은 3,000원인데, 1시간 초과 시 5분마다 500원씩 추가를 해야 되네. 자, 135분은? 자, 2시간이잖아요. 그죠? 2시간 15분인데, 1시간 주차요금은 3,000원인데 초과할 때부터 내야 되니까, 그러면 1시간은 일단 3,000원을 낼 거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다음에 1시간 15분 되고, 그리고 1시간 플러스 이거는 60, 75분이잖아. 이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1시간 이렇게 하게 되면 3000이잖아요, 그죠? 자, 초과했죠? 75분 초과했잖아요, 그죠? 5분마다 500원이니까 5분이 몇 기다리면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75 나누기 5를 하게 되면은, 아, 분수 안 배웠나? 75 나누기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75 나누기 5를 하게 되면은 5동거리가, 그죠? 오히려는 5, 25, 15개가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15동가리가 전부 다 5분마다 500원씩이니까 500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별표 3개 하셔야 되죠? 됐습니까?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가냐면은, 만약에 10분 경과했어. 10분 초과했어. 그럼 이거는, 이거 5 곱하기 2 해갖고 5분마다가 두 동가리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500원을 하면 되고. 자, 이해됩니까? 자, 20분 초과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5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그죠? 네 동그라미 생기잖아요, 그죠? 5분마다 간격이. 그러면 4 곱하기 500원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75 나누기 5를 해갖고 15 동그라미 생기니까 15 곱하기 500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3000은 더하기 5, 25, 5, 6, 5, 7, 7500원. 그러면은 15,500원이 됩니다. 자, 34번. 네모안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알맞은 말. 자, 14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14 이상. 22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하. 인 자연수. 35번. 23 초과 28 이하. 23보다 커야 됩니다. 28 이하. 23보다 커야 되고. 25.7, 그 다음에 27.4, 그 다음에 안 되고 28 이하니까 여기 들어가잖아. 28.6. 36번. 64를 포함하는 수의 범위. 기어 포함되죠. 64 이거 포함 안 되잖아. 64 이상 포함되네, 그죠? 64 초과니까 이거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역 D가. 자, 37번. 26 이상 34 미만인 수. 26 이상이 돼야 됩니다. 26 이상 34 미만에 33 들어가면 안 되지. 들어가면 안 돼. 32만 D가. 38번. 35 초과 40 미만인 자유수를 모두 더하면, 모두 더하는 겁니다. 35 초과. 그럼 36, 37, 38, 39까지로 넣으면 어떻게 하죠? 짝을 지으면 되죠. 요거 얼마입니까? 75, 요리 더하면은 75 되죠. 그래서 150, 이렇게 계산 빠르죠. 39번. 수의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가 가장 많은 것을 찾아 영표하시오. 그렇죠. 자, 15 이상 24 미만이죠. 자, 지금 보면은 한쪽은 포함되어 있고, 그죠? 한쪽은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24 빼기 15를 하면 됩니다. 9죠. 자, 2 이상 이하 이렇게 포함됐죠, 그죠? 그러면 24, 둘다 포함됐으면 24 빼기 15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이 되죠. 자, 초과 이하 한쪽은 포함됐죠? 한쪽만 이렇게 포함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똑같이 24 빼기 15를 해서 9를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하는 방식을 잘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둘다 초과 미만이다. 24 미만일 경우 이렇게 합니다. 24 빼기 15 빼기 한번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8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빠르죠? 뭐 동그라미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명표를 일리적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수학을 배우니까 이런 것도 아셔야 되죠. 40번. 20 이상 40 미만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은 얼마인지. 가장 큰 수, 39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는 20 이상이니까 20 들어야 되잖아. 20. 그래서 59가 됩니다. 자, 41번. 수의 범위를 수시로 나타내시오. 23 이상, 28 이하. 자, 계속 한번 구해보세요. 28 빼기 23 더하기 1. 6개.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 맞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42번. 12초가 17 미만.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17 빼기 12. 둘다 포함이 안 되니까 빼기 하면 돼요. 4개. 바로 하나, 2개, 3개, 4개가 되잖아요. 43번. 수의 범위 8 이상 12 미만. 미만인 수 항상 붙이는 걸 좋아하네, 그죠? 붙입시다. 그 다음에 44번. 29 초과 32 이하. 자, 45번. 키가 95cm 이상 120cm 미만. 어린이만 탈수 있는 게 있네. 수시가 95 이상 적시라고 120 미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46번. 수익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내놨죠. 10초가죠. 그럼 12, 13, 12, 13이 없네? 14네? 12, 14, 20 건너뛰네, 그죠? 16. 모두 몇 개? 3개. 응? 이래놓고, 야, 이거 참, 저도, 이런 게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뭡니까, 이거? 모든 몇 개, 자연수에 속하는 12, 14, 16만 나타내는 소리야. 이 사이에 13 있고, 여기 15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1 있고, 이 소리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3개가 아니라, 뭡니까, 이거? 이런 거 6개. 그래서 이런 거는 보세요. 자, 그래서 연습장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왕량, 이런 거 좀, 이런 거. 연습장에 풀어놔야지만 다시 이 한번 더 확인하죠.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장고서 이렇게 풀이가 돼 있고, 뭐, 동그라미라든지 틀린다든지 이렇게 탁돼 있고 이래 버리면은, 그죠, 뭐, 빨간색, 예? 색연필로 팍돼 있고 이러면 이거 지저분해갖고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또 다른 장고서를 또 해야 돼. 그 장고서 또 이래놓으면 한번 잊어버리잖아. 이렇게 한번 계속 필기를 다른 곳에 하지 않느나 못하는 것들은 이 부분을 계속 풀어봐야 돼. 그래서 연습장에 푸는 습관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런 게. 47번. 발 길이가 220mm 초과. 230mm 미만. 220보다 커야 되네. 이거 보이죠? 230보다 작아야 되고. 은혜죠? 48번. 여러 도시의 9월 최고 기온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기온이 22초가 25 이하. 25 이하. 22초가, 초가, 가. 25보다 작으면 안 되죠. 22 들어가면 안 되고. 22.6, 의대죠. 가. 라. 49번. 대원의 반 학생들은 어젯밤 수면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8 이상. 8 이상, 8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들어가면 안 돼. 크면 안 돼, 그죠? 823. 안 되고. 823 여기 들어가죠, 이거.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다섯 명이죠? 50번. 진영의 말 듣고 소리가 수위 부분 나타낸 것입니다. 소리가 나타낸 수위 부분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설명하고 바로 고쳐보시오. 우리 학교 5학년 한 반의 학생 수는 24명보다 많고, 많고입니다. 그러면은, 24명? 이상이 아니라 초과. 초과? 그리고 30명 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30명 이하. 넘지 않으니까. 51번. 예린의 가족은 12세인 예리. 16세는 오빠, 46세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예린의 가족이 모두 수족관에서 입장하려면 입장료 얼마 내야 합니까? 저죠. 자, 봅시다. 예린은 12세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죠. 예리, 그죠? 어린이죠. 예린은 어린이니까 15,000원. 오빠는 16세. 16세는 여기죠. 청소년이죠. 그럼 오빠는, 청소년은 18,000원.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료는? 아버지는 46세, 43세. 여기 어른에 해당되죠. 23,000원이 두 개니까 46,000원. 그 다음에 예린, 여기 할머니 입장료네. 할머니는 어찌 됩니까? 8세 미만은 무료, 65세 이상은 어른 요금의 절반. 아, 할머니는 그러면은 이게 이게 해당돼요. 65세 이상이잖아요. 70세니까, 그죠? 어른 요금의 절반이요, 반. 그러면 11,500원. 아, 좀 더 원자를 내야 됩니다. 됐죠? 예린의 가족이 모두 수족관 입장하면 입장료 얼마 내야 됩니까? 15,000원 더하기 18,000원 더하기 46,000원 더하기 11,500 이렇게 되죠. 두 개 더하면은 33,000원. 두 개 더하면은 57,500원. 는 0,0,5,0,9 9만 500원이네. 성준이네 학교 실험 선수들의 몸무게와 체급별 몸무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경장급, 소장급, 청장급, 용장급, 용사급, 역사급, 장사급. 70초가 되죠. 성준이와 같은 체급에 속한 학생 이름을 모두 쓰시오. 성준이는 어디 있습니까? 55.5죠. 55.5는 55.5. 여기죠. 용사급이죠. 55초가 돼야 됩니다. 55초가 60이야. 55초가 60이야. 자, 동화. 55초가 60이야. 55초가 호석. 동화하고 호석이네. 53번. 은우가 속한 체급의 몸무게 범위. 은우. 50.0. 50.0은 여기 50이 안 들어가잖아. 그죠? 이게 들어가네. 그죠? 청장급이네. 45초가 50이야. 54번. 윤호가 역사급에 출전하려면 역사급. 요거죠. 60초가 70이야. 몸무게를 적어도 몇 킬로그램 더 늘려야 하는지 잠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윤호의 몸무게는 54.1이죠. 킬로그램인데, 역사급은 60초가 이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를 얼마큼 하면 되겠어요? 잔수니까 6을 하면 되죠. 5 하면 안 돼. 6. 6kg. 그죠? 그래서 6kg 늘리면 됩니다. 됐죠? 한계린에 반해서 1년 동안 학기 중에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하여 다독상을 주려고 합니다. 다독상. 은상을 받는 학생은 모두 자, 이름 쓰시오. 50 이상, 59 이하. 50 이상. 한결. 50 이상이니까 지금 총 읽은 거, 그죠? 이거는 64잖아요. 아, 일일이 다 표현해야 돼. 64. 그 다음에 47. 아직 안 되죠. 50 이상 되는. 50 이상, 59 이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직 해당 안 돼. 15. 이거 37. 75. 두개 더하면은 60. 50 이상, 59 이하. 잘 되고. 미란이는 요거 80. 여기는 59. 자, 태우기가 해당되죠? 59, 5 이하. 태우기 되네. 태우기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민영이는 3, 42, 이거는 30, 54. 54 이 대자리, 그죠? 그래서, 현주. 상품으로 문화상품권을 받는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문화상품권 받으려면 어떻게 돼? 여기죠? 60 이상이면 무조건 다 되네. 그죠?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60 이상, 한결이. 그 다음에 60 이상이니까 이거 규원이 됩니다. 규원이. 그 다음에 여기 미란이. 아, 성이도 있네. 그죠? 성이 75.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없죠? 60 이상. 이렇게 몇 명이니까 4명이 되겠죠. 그죠? 맞죠? 문화상품 받는 사람 한결이, 성희, 규원이, 미란이. 자, 그 다음에, 다독상을 받는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풀이가 되셨어요. 다독상, 다독상. 지금, 아, 다독상 여기 있죠. 지금 찾고 있어요. 자, 다독상 시작해요. 아, 이런 게 어째도 어려워요. 40 이상이면은, 다 다독상이잖아. 이 뜻입니다. 40 이상. 일단 동그라미 치고 놔두고 40 이상 돼야 됩니다. 윤중이 됩니다. 이거 포함되죠. 40 이상, 40 이상.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되죠. 그러니까 두명 빼고, 그죠? 다 됩니다. 그죠? 우리가 10명 중에서, 그죠? 두 명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57번, 8명. 이게 좀잘안 보인다. 음악 표현 안 하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수고 많았습니다.